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구했던 울프피쉬 치어들 근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들이 얼마 전 제가 구했던 울프피쉬 치어들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자랐죠. 이게 센치로 치면은 한 2-3cm? 좀 큰 애들은 4cm 정도인데, 저번 영상에서는 이게 얼추 보면 울프피쉬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미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없던 어미에게 나오는 특징인 몸 중앙에 나오는 저 라인도, 가로줄도 하나 생겼고, 눈이나 지느러미 비늘 형태도 이제 되게 명확해졌거든요. 게다가 먹는 것도 어미랑 똑같아요. 하는지도 그렇고, 이제 진짜 누가 봐도 울프피쉬 치어요.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마리수도 널널하게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원래 울프피쉬는 하층 어종이라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는데, 얘네가 이렇게 떠다닐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배가 고플 때거든요.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이거 청소를 하느라 지금 밥을 안 줬는데, 얘네가 한 4시간, 5시간만 굶으면 배가 고파서 날아다녀요. 여기서 딱 한두 시간만 더 굶으면 옆에 친구들을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밥을 줄 거예요. 밥은 지금 여기 보이는 실지렁이를 줄 거고요. 제가 지금 수동 초점으로 지금 찍는 거라 손을 동시에 쓰기가 안 좋은데, 이제부터 얘네 밥 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먹이는 이런 실지렁이고요. 오, 이거 한번 만지면 손에서 하수구 냄새나요. 이제 먹이를 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오,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어뜯기 시작하죠. 오, 이 울프피쉬를 키울 때 주의사항이, 얘네는 어릴 때 가라앉는 먹이를 주는 게 좋아요. 원래 고기 자체는 뭐 사료나 이런 걸 주면 뜨는 걸 잘 먹는데, 가라앉는 먹이를 줘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사육할 때 머리가 없으면 바닥이 평지잖아요. 완전 평평하잖아요. 근데 몸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고, 머리가 위에서 먹이를 주면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척추가 위로 휘어버려요. 예를 들어 지금 척추가 휜 개체를 찾아보면은, 자, 지금 대부분 개체가, 저는 실지렁이를 주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먹이라 척추가 휘는 애가 많이 없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얘 있죠. 얘는 척추가 이렇게 위로 휘어 있거든요. 머리가 활처럼 위로 이렇게 휘어 있는데, 저런 애들이 자꾸 위에서 먹이를 찾으면 저래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를 바닥에 떨어지는 먹이를 주든가, 아니면은 모래를 두껍게 깔아주면 되거든요. 참고로 어릴 때 이렇게 휜 거는 뭐 모래를 깔아주거나 바닥에 있는 먹이를 많이 주는 걸로 케어가 돼요. 위로 잘 휘는 만큼 원래 체형으로도 보정이 잘 되거든요. 이런 울프피쉬를 카라신과라 그러는데, 카라신과 애들은 뼈가 좀 되게 변화가 좀 잘 되는 편이라 그래서 교정이 좀 쉬워요. 근데 먹이 지금 굉장히 잘 파먹고 있죠. 좀 밥 주는 맛이 있어요. 막 먹이 열심히 파먹고 이제 뜯어먹고 있죠. 굉장히 밥 주는 재미가 있어요. 어휴, 귀엽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지렁이를 주고 있잖아요. 얘네 아침에, 그냥 초점 좀 잡고요. 아침에 실지렁이 주면은 꼭 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죽어 있거든요. 죽어 있는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제가 실지 훅 뿌려서 주니까 지금 벌써 뭉쳤잖아요. 실지는 원래 둥글게 뭉치는 이제 습성이 있는데, 얘네가 실지 먹으면서 옆에서 방심하면서 먹이 먹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가 실지가 뭉치면서 그 안에 갇힐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뭉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냥 방심하다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산소 결핍으로 죽어요. 굉장히 얼추이가 없죠. 우리가 아는 물고기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고 좀 본능적이고 좀 위기를 잘 막 감지하는 그런 야생적인 느낌인데, 얘네는 밥 먹고 아 배부르다고 누워있다가 저 느려터진 실지렁이 뭉치는 거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골때리죠. 하여튼 그래요. 와, 근데 먹이 진짜 잘 먹네요. 지금 먹이를 그렇게 적게 준 게 아닌데 벌써 많이 먹었거든요. 이 실지렁이가 진짜 비싼 먹인데 얘네가 하루에 먹는 양이 달라요. 솔직히 얘네 사료 줘도 잘 먹는데, 지금 사료랑 뭐 냉동장구벌레 이런 저렴한 먹이 줘도 잘 먹는데, 이게 크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실지렁이를 주면은. 그리고 실지 주면은 얘들이 좀 더 뭐라고 해야 하나,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지들끼리 물어뜯는 게 좀 덜해져요. 그래서 많이 줘요. 지금 비싼 실지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마리수가 지금 마리수가 한 300마리, 350마리 정도거든요. 원래 한 500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1cm 작을 때 제가 만우절 이벤트라고 잠깐 쇼핑몰에 좀 싸게 한번 이벤트라고 올려놨더니 하루 만에 150마리가 넘게 나가가지고 지금 마리수가 좀 줄었어요. 원래 팔 생각이 없다가 만우절이라 기분 내가지고 뭐 해봤자 얼마 나가겠어 하고 잠깐 올린 건데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빠진 거 치고도 많아 보이죠. 지금 이게 한 300마리? 35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150마리 정도 더 있었으면은 진짜 바닥에 굉장히 많이 깔렸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얘들이 요만한데 이 정도까지 자라야 보통 상품이라 그럼 얼마나 이 수조가 밑바닥에 꽉 찰까요? 그냥 울프핏이 바닥재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그렇게 애들 열심히 날아다녔는데 밥 주니까 지금 거의 다 가라앉아 있죠. 얘네는 그냥 배고프면 떠요. 배고프면 떠가지고 얘네가 날아다니면 아 그냥 배가 고프구나 하고 먹을 주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지금 먹이 먹고 배부른 애들은 이제 그냥 바닥에서 쉬거든요. 날아다니면서 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쉬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초점을 좀 잡아보면 이런 스펀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애들이 있어요. 어우 엄마야. 지금 옆에서 용왕님이 뛰고 있었거든요. 어우 지금 저것 때문에 NG가 지금 몇 번 나는데 이건 그냥 대충 올릴게요. 지금 여기 원래 얘네가 이렇게 스펀지어가기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보다 1cm 정도 작을 때는 진짜 요 사이에 막 다 차 있었거든요. 무슨 울프핏이 아파트 같았어요. 요 사이에 막 차 있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연변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보면은 지금 보시면 얘가 머리가 위로 휘어 있거든요.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죠. 근데 이게 바닥재를 깔아주고 밑에 있는 먹이를 주다 보면은 저 머리가 위로 휘어 있어도 밑에 있는 먹이 먹으려면 고개를 내려야 되잖아요. 자꾸 쥐가 내리려고 머리를 막 아래로 힘을 주다 보면 교정이 돼요. 이 뼈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어릴 때는 뼈에 빈 공간도 많아가지고 그냥 쉽게 교정이 돼요. 특히 성장기 때는 더더욱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울프핏이 치어들 근황이었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우여곡절 많았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얘네 앞으로 뭐 사료도 먹이고 얘네 좀 더 사이즈 커지면 저도 몇 마리 이제 꺼내가지고 키우기도 할 건데 그런 소식들 종종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